이게 웬 잡티야? 종이시절 다 갔네. 아! 아예 이 잡티를 활용해 요즘 유행하는 주근깨 메이크업을 해볼까? 아니야, 요즘 노 메이크업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주근깨를 일부러 그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. 자, 봐. 주근깨 메이크업 할 모델들이 보이지? 주근깨 메이크업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을 내가 또 알지. 기대하라고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 제가 주근깨 메이크업을 배우러 실장님한테 찾아왔어요. 진짜 왜? 왜 주근깨? 요즘 그게 유행 아니에요, 실장님? 하긴 나도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한 달에 한 화보가 만약에 20개를 했다. 그 중에서 반은 주근깨를 찍었던 것 같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엄청 대세인 거지. 쉬울 것 같긴 해요. 그렇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, 제가 먼저? 완전 팟지 뭐 놀부 막 무슨 분장한 사람 같아. 그러니까 초보들은 보통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정말 쉬운 게 그냥 깨라고 그래가지고 펜슬로 그냥 이렇게 볼에다 땅땅땅땅 찍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정말 웃기려고 분장할 때 나오는 그런 얼굴 되게 쉽거든. 내추럴하고 막 그런 외국의 케이트 무스나 이런 모델들 보면 막 되게 귀엽게 축하하잖아요. 내가 오늘 자세하게 낱낱이 알려줄게. 꼭 배워봐야겠어요. 자, 오늘 주근깨 메이크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.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, 첫 번째, 펜슬을 사용하시든 뭐 젤 라이너를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. 대신 크기를 좀 큰 것과 작은 것을 골고루 찍을 것. 두 번째는 그 부위도 이 양쪽 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콧등이라든지 이마라든지 얼굴 전체적으로 골고루 찍을 것. 세 번째는 점만 땅땅땅땅 찍으면은 기미 같이 보이겠죠. 그래서 약간 뭔가 태닝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브론저를 활용해서 얼굴에 이렇게 약간 태닝 느낌을 같이 줄 것.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주근깨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첫 번째는 그냥 이 얼굴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은 짜잔, 이런 약간의 쉐딩 제품 있죠. 얼굴에 자연스럽게 살짝 그을린 듯한 효과를 내주시고 주근깨를 찍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. 우리가 딱 햇볕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타는 부위는 광대뼈랑 콧등이랑 약간 이마 살짝 이런 정도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햇볕에 살짝 그을리면서 거기가 주근깨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색깔을 넣어줄게요. 다음은 이 주근깨 메이크업의 최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사실 주근깨가 여기 부분에도 되게 많이 나지만 어디 제일 많이 날 것 같아? 맞아 맞아. 외국인들 보면은 피부 얇아가지고 주근깨 많이 난 모델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콧등에 주근깨가 되게 많단 말이야. 브러쉬를 좀 이번엔 바꿔야 돼. 왜냐면은 이 부분에 비해서 코는 되게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섀도우 중에서 가장 넓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브러쉬로 이 콧잔등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정말 사실적인 주근깨 표현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일단 보시면 그냥 젤 라이너죠. 젤 라이너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걸 그냥 찍으면은 얘가 좀 약간 물기가 좀 빡빡하기 때문에 잘 안 찍혀요. 그리고 진하기도 너무 진하고. 그래서 저는 이 젤 라이너에 이런 수분 크림 요거를 이렇게 섞어서 약간 묽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자, 아까보다 훨씬 묽어졌죠. 이걸 이제 뭘로 찍느냐? 브러쉬? 노노노. 정말 최고의 도구가 있습니다. 이 꼬지인데 보면은 꼬지가 여기는 뾰족하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잖아. 두 면이란 말이야. 근데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주근깨가 한 사이즈로 너무 굵게 있으면 되게 어색하다고 했지. 그래서 사이즈를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섞어 바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꼬지를 이용해서 찍어볼게. 자, 이제 이 굵은 쪽으로 해서 내가 큰 점을 찍어놨지. 그 다음에 이제 이 뾰족한 점으로 되게 작은 점들을 찍어서 더 자연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단계. 완성! 뿅! 완전 트위기 됐어, 트위기. 귀엽다. 시장님 덕분에 주근깨 제대로 오늘 배웠네요. 이 주근깨와 더불어 약간 좀 인형같이 반짝반짝한 그 느낌을 위해서 뷰러로 바짝 올리고 마스카라 발라서 되게 좀 깜찍한 느낌을 다음부터 한번 해봐봐. 알겠습니다, 시장님.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재밌었어. 감사합니다. 안녕!